오늘은 지리산 대원사 계곡길 트레킹을 왔습니다. 대원사 계곡길은 굽이쳐 흐르는 대원사 계곡을 따라 조성된 계곡 탐방로로서 데크와 턱길로 잘 조성이 되어 있고요. 경사도 완만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계곡 탐방로입니다. 지리산 대원사 계곡은 가야국 마지막 왕이 피난을 간 왕든 때 처입이고 선비들이 천왕궁에 오르기 위해 지나간 유람길이자 하는 사람들이 피난처나 은거지로 삼아 숱한 내항과 격동을 겪은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대원사 계곡은 해발 1200m에 위치한 부재치기 폭포와 조개골 두 골짜기를 공유하여 흘러내려 형성된 계곡입니다. 그 계곡을 따라 걷는 길을 조성해 놓은 게 대원사 계곡길로 대원 주차장에서 구청마을까지 총 연장 3.5km의 계곡 탐방로입니다. 탐방로 곳곳에 대원사 계곡의 자연을 볼 수 있는 전망대와 쉼터, 자연 생태 및 역사 문화를 설명하는 해설판이 설치되어 있고요. 탐방로는 물맑은 대원사 계곡 인접해 있고 대부분 구간이 목재와 자연, 흙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야자 밑에 깔려가지고요. 정말 좋게 좋은 길입니다. 대원사 계곡길은요, 이렇게 계곡을 보고 물소리 들으면서 계속 이런 풍경을 보면서 걷는 길입니다. 하하하, 이런 또 그대로 설치되어 있네요. 이곳은요, 또 버려진 쓰레기를 이용해가지고, 네, 쓰레기 버리면 안 되겠죠. 비가 약간 올 길이라서요. 정말 천천히 아주 걷기 너무나 좋은 길입니다. 시상 특보에 따라서요. 또 출입을 통제한다고 하네요. 맹세입골 화장실에 왔습니다. 네, 맹세입골은요, 옛날에 맹수, 호랑이가 살았던 곳이라네요. 너도 나도 자연보호, 자연보호 해야죠. 방장산 대원사라고요. 방장은 크게 가름할 수 없는 공간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방장산은 매우 넓고 깊은 산이라는 뜻이랍니다. 이곳은요, 대원사입니다. 신라 진흥왕 때 처음 세워진 대원사는 임진왜란과 여수 순천 사건 당시
빨치산 터벌 작전으로 불태워졌다고 합니다. 그 마나다 거위 스님의 제 창건으로 지금의 곳으로 접촉이 되었고요. 이후부터 비군이 사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수덕사의 견선암, 성남사와 함께 우리나라 비군이 스님들의 마음 공부하는 장소로 3대 사찰 중에 하나입니다. 방장산견데요. 방장산은 지리산의 옛 이름으로요. 방장은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공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방장산은 매우 높고 깊은 산이라는 뜻이라네요. 대운사 계곡에서 최고의 절경을 자랑하는 용서입니다. 정말 시원한 계곡길을 따라 걷는 대운사 계곡길은요, 정말 최고의 힐링의 길입니다.